오는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저희 뉴스7은 두 명의 예비 후보로부터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책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석준 교육감 예비 후보와 먼저 함께하고요. 또 하윤수 후보는 내일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수요일에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교육감 예비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2014년 16대를 시작으로, 맞죠? 예. 세 번째 도전이면서 3선에 대한 도전입니다. 출마 결심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첫 번째 1기 교육감이 되었을 때는 아주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부산교육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히 했고, 예. 두 번째 임기에서는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온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이런 이 브랜디드 교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서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이런 인프라 위에서 실질적으로 미래 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채우고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도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교육은 특히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 잘 해온 교육감이 나머지 4년도 미래 교육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과 틀을 닦는 시간, 두 번째는 이제 서서 이제 정책 비전을 펼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러면은 사실 8년 동안 교육감을 해 오시면서 특히나 마지막에 2년 코로나19 때문에 해 오던 정책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못한 것들. 이게 사실 포부와도 비슷한 질문인데. 실제로 그 이 3년 연속 소위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4년 전에 공약했던 내용들의 거의 100%에 가까운 이행을 했는데 단지 수학문화관이나 동부 미래교육센터 등의 경우에는 공기가 조금 늘어나서 3월에 개관하려다가 지금 9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완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문기관에서 코로나 위기관리평가 대상을 저희 교육청이 받았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를 가장 착실히 한 그런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 못다한 일은 없고 앞으로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온 미래 교육의 인프라 위에서 내용을 채워내고 또 선생님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연수해서 주도적으로 미래 교육을 수업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못다한 일을 여쭤봤는데 못다한 일을 사실상 거의 다 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선 사상 처음으로 양자 맞대결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는 다자간의 대결이었고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전략이라든지 임하는 자세라든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서 후보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특히 지금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상대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것을 소위 진영 대결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선거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간의 경험과 또 성과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 시민들의 올바른 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이다 보니까 교육에는 정치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 대한 싸움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열 양상이 벌써부터 나오는 부분이 그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하윤수 후보죠. 교육청을 선거 기지화하고 사조직으로 활용한다면서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사정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명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흑색선전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고 예?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자료들은 교육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도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네. 잘못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 기자들부터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 내용만 브리핑해서 스크랩 한 게 아니라 하윤수 후보가 2011년에 단일 후보, 소위 중도보수 후보로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는 기사, 그리고 소위 선대위를 만들어서 이 출범을 했다는 이런 기사도 다 스크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사조직화하고 또 선거를 이용해서 선거에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실을 선관위에 지금 하 후보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역으로 고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왜곡이고 흑색선전이다라는 예. 거죠. 하윤수 후보가 기존 교육 정책을 편향된 이념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실제로 뭐 그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진보신당에서 뭐 대표도 하셨으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뭐 진보정당 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당 활동은 10년 전에 정리를 했고 또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서 소위 이념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제가 한 소위 편향된 이념 교육의 내용을 들어보라고 하면 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냥 제가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비방이나 또는 왜곡을 하고 있는 일종의 거다. 일종의 색깔론이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 형태로든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감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 제기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1분 30초 정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예. 공약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죠. 앞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예.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주도하는 부산교육, 그리고 예. 세계를 앞서가는 부산교육, 그리고 교육만은 특별한 부산교육, 네 번째로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부산교육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 바로 빅데이터라든지 AI 등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진단과 평가까지 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둘째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소위 인공지능 활용이나 소프트웨어 활용,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제대로 키우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글로벌 센터를 건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교육만은 특별한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이기 때문에 바다를 잘 활용한 교육 내용과 또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이 희망이 되는 부산은 정말 부산 교육을 통해서 부산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 올 수 있도록 부산 교육의 복지 안전망이라든지 또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충실하게 뒷받침해내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률이나 다 예. 이제 원하시는 대로 또는 목표하신 대로 해오셨다는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정권도 바뀌고요. 예.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현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경쟁력과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일단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난 8년간의 경험과 성과가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육 8년을 경험한 학부모나 학생들은 예. 어디를 가더라도 부산교육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을 더 믿고 맡겨도 되는 실력 있고 검증된 든든한 교육감이라는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바로 그것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재 교육감이시라 제가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석준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